고소한 냄새가 솔솔 올라오기 시작하면 딱 한 번만 거침없고 빠르게 뒤집어줘야 한다는데요. 워낙 크고 두툼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부서질까 봐 그런답니다. 파전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갈비라 그러고. 고갈비. 고갈비가 있네. 같이 오신 분들이 냉게 대가리다 인마. 자기들 이렇게 사는데. 대가리가 이렇게 큰 대가리가 있나. 세계 부침기다. 여기에 매운 고추를 다져서 얹고 수양시켜 특제 양념을 바르면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명태대가리 전이 완성됩니다. 수양 씨는 명태대가리에 살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어디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젓가락으로 한 점씩 뗄 때마다 구석구석 두툼하고 고소한 살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이것 명태 눈알 빠뜨리면 섭섭하겠죠. 장사 미천 하나 없던 수양 씨에게 명태 대가리 전은 은인과도 같답니다. 왜 이걸 가지고 요리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글쎄 이거를 처음에는 이거 장사를 하 시장에 오니까 뭐 할 것도 별로 없고 다 똑같은 장사고 또 남 안 하는 것 좀 해보자 싶어서 이제 시장마다 다 보러 다니는데 보니까 별로 뭐 그냥 맛이 있게 안 보이더라고. 그냥 내 혼자서 이제 요 생각을 해가 양념을 해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처음엔 궁여지책으로 선택했지만 25년이 흐른 지금 수양 씨는 갖가지 어두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지금 저 맹태 대가리 뻘찜 양념 만들어요. 뻘찜이요? 네, 대구 맹태 머리 뻘찜. 보통 대구 뻘찜을 많이 먹잖아요. 예. 근데 명태 대가리로도 뻘찜을 해요? 냉태 대가리 해놓으면 참 맛있어. 이것도 담백해가지고. 뻘찜의 대명사인 대구 대신 명태로 만드는 뻘찜은 과연 어떤 맛일지요? 뻘찜이란 생선 대가리에 콩나물, 미나리 같은 채소를 넣고 양념해서 쪄내는 건데요. 보통 아가미 아래 옆 지느러미까지 같이 넣는답니다.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부위고 그렇다 보니까 식감이 쫄깃하고 지방의 풍미도 깊어서 그렇다는군요. 네. 수영 씨가 식당을 나섭니다. 요리하다 말고 어딜 가는 걸까요? 언니 도움 있나? 아, 도움이 있어. 도미, 예, 도미, 도미가 얼마예요? 15,000원. 두 발이 3만 원. 우리 집 도미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있어요. 가져가니까. 소금에 담아줘. 봉다리 이어줘. 그냥 가져갈게. 그냥 들고. 그냥 나중에 돈 갖다 줘. 예. 그거는 무슨 도미예요? 이거는 꽃돔이라는 거. 꽃돔. 꽃돔? 예. 저 참돔은 이렇게 빨간 색깔이 좀 덜 날고 더 나고 이거는 빨간색이 많이 나고. 참돔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빛이 더 고와서 붙은 별명이랍니다. 참돔, 목돔은 들어봤어도 꽃돔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꽃은 어느 날 갑자기 꽃돔이 나왔어. 우리도 몰랐군도 이거 꽃돔 있는 줄 몰랐는데 언젠가부터 이 꽃돔이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엄청 맛있어 이게. 참돔이 귀요, 꽃돔이 귀요. 이 꽃돔이 귀야. 맛도 그래요? 네, 맛도 틀리고. 생선은 돔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요. 네. 네. 제사상에도 도미를 올리는 이유는 도미가 일부 일처로 살아가는 물고기인데다 수명도 3, 40년으로 길어서 그렇다는데요. 특히 도미는 눈이 크고
잎도 두터워 양념이 잘 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두일미하면 첫손에 꼽히곤 했다죠. 네. 미영아, 이걸 뭘 해먹으면 맛있어? 어? 이걸 뭘로 해먹을까? 김치 석박지 담으면 맛있겠어요? 석박지 담아야 되지. 이건 흔히 열기라고 하는 볼락인데요. 절친한 달걀집 사장 순덕 씨가 좋아하는 거랍니다. 이 고기는 빼가 이제 사가 양념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생선이 들어가는 연어 석박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 대가리도 들어가요? 대가리도 맛있어. 대가리 이게 맛있을 거야. 볼락 석박지는 김장철이 돼서 가을무가 맛이 들 때쯤 담가야 제일 좋다고 하는데요. 이때 대가리와 내장도 함께 넣어야 발효가 잘 돼서 감칠맛이 훌쩍 깊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담그자마자 바로 먹는 건 안 된답니다. 이렇게 담아두고 두어 달 푹 삭혀야 제맛을 낸다는데요. 까맣던 볼락의 눈이 하얗게 되면 이젠 먹어도 되겠구나 한다는군요. 어두운 밥상이 차려지니 점심시간 수양씨가 이웃을 부릅니다. 밥 먹으러 온나 다. 오늘 한턱 낸다 내가. 매일 저마다 반찬 하나씩 준비해서 함께 점심을 먹은 지 벌써 수십 년이 됐다는 초량시장 분들입니다. 언니야 빨리 온나. 언니 안 돼. 네, 식구라는 말은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란 뜻이라지요. 매일 밥상에서 얼굴 맞대는 이분들은 마음까지도 나누는 진짜 식구랍니다.